임상시험 선별 가이드 41번째 토픽은 ICH Q&A Revision 2 Stability Testing of New Drug Substance and Product입니다. ICH 가이드라인에 관한 전반적 내용은 임상시험 선별 가이드 세 번째 토픽, 임상시험 규정에 의해 ICH 규정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개의 퀄리티 가이드라인 중 스테빌리티에 관한 것은 Q1A에서 Q1F이며 이번 강의는 Q1A Revision 2 Stability Testing of New Drug Substance and Product만 다루겠습니다. Drug Substance,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Dosage Form과 Drug Product를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Drug Substance는 제형화되지 않은 것으로 Excipient, 즉 부형제와 함께 제형화되어 Dosage Form으로 생산됩니다. Dosage Form은 Tablet, Capsule, Solution, Cream 등과 같이 Product Type으로 Drug Substance와 필요한 Excipien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rug Product는 판매 목적으로 Final Immediate Packaging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ICH Q&A Revision 2의 목적은 유럽연합, 일본, 미국, ICH 3개 리전에서 허가 등록에 충분한 New Drug Substance나 Drug Product의 Stability Data 패키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New Drug Substance나 Drug Product의 데이터 패키지에 대해 예시를 제시하지만 충분한 유연성이 있어서 과학적 고려 사항과 평가하는 물질의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실제 상황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접근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H Q1A Revision 2의 스콥은 New Molecular Entity와 Associated Drug Product의 허가 신청에 제출되는 정보입니다. Abbreviated나 Abridged Application, Variation, 임상시험 신청에 제출할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Proposed Container Closure에 담긴 특정 도시지 폼을 샘플링하고 테스팅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Stability Testing의 목적은 Drug Substance나 Drug Product의 품질이 온도, 습도, 빛과 같은 다양한 Environmental Factor의 영향하에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Drug Substance의 Retest Period와 Drug Product의 Shelf Life, Recommended Storage Condition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기술된 테스트 컨디션은 EC, 일본, 미국, ICH 3개 리전의 기후 조건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구는 4개의 Climatic Zon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Climatic Zone 1과 2에만 해당합니다. Drug Substance의 Stress Testing은 Likely Degradation Product를 확인할 수 있고, Degradation Pathway와 물질의 Intrinsic Stability를 확립하고, 사용된 분석 절차의 Stability Indicating Power를 검증합니다. Stress Testing의 특성은 개별 Drug Substance와 Drug Product의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Stress Testing은 Drug Substance 한 배지에 대해 수행됩니다. Drug Substance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팅은 50도, 60도와 같이 10도 증가 단위로 Accelerate Testing Condition 이상의 조건에 대한 영향과 습도 영향, 적절한 경우 Oxidation, Photolysis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rug Substance가 Solution 또는 Suspension일 때 넓은 범위의 pH 값에 대해 가수분의 용이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hotostability도 스트레스 테스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3개의 프라이머리 배지 드럭 서브스턴스에 대한 포멀 스테빌러티 스터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합성 경로가 동일한 최소 파일럿 스케일에서 생산되고 프로덕션 배치에 사용될 생산 방법과 파이널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프로시저이어야 합니다. Formal Stability Study에 사용되는 Drug Substance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Production Scale에서 생산될 Material의 퀄리티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지와 디스트리뷰션 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에 포장된 드럭 서브스턴스를 사용하여 스테빌러티 스터디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은 테스트 목록이고, 아날리티컬 프로시저 레퍼런스이고, 프로포즈드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은 ICH Q6A와 Q6B에 기술되어 있으며,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의 스페시피케이션은 ICH Q3A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러티 스터디는 드럭 서브스턴스 보관 중에 변화할 수 있어서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드럭 서브스턴스 특성 검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피지컬,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마이크로바이올로지컬 특성 등이 적절하게 검사되어야 합니다. 검증된 스테빌러티 인디케이팅 애널리티컬 프로시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연구의 경우 드럭 서브스턴스의 안정성 프로파일을 확립할 만큼 테스팅 프리퀀시가 충분해야 합니다. 프로포즈 리스테스트 피리어드가 적어도 12개월인 드럭 서브스턴스의 경우 테스팅 프리퀀시는 첫 번째 해에는 3개월마다, 두 번째 해에는 6개월마다, 이후로는 프로포즈 리테스트 피리어드 동안 매년 테스트합니다. 엑셀러레이티드 스토리지 컨디션에서는 이니셜과 파이널 타임 포인트를 포함하여 6개월 스터디에서 0개월, 3개월, 6개월과 같이 적어도 3개의 타임 포인트가 추천됩니다. 엑셀러레이티드 스토리지 컨디션에서 유의한 변화의 결과로 인터미디엇 스토리지 컨디션에 대한 테스팅이 요청되면 이니셜과 파이널 타임 포인트를 포함하여 12개월 스터디에서 0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과 같이 적어도 4개의 타임 포인트가 추천됩니다. 드럭 서브스턴스는 보관 조건에서 열에 대한 안정성이나 습도에 대한 민감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과 연구 기간은 보관, 운송, 이후 사용 등을 포함하도록 충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출 당시에 장기 안정성 시험은 최소 12개월을 적어도 3개 프라이머리 배지에 대해 시험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고, 제한된 리테스트 피리어드를 커버할 수 있도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 후 평가 기간 동안 축적된 추가 자료는 규제기관이 요청한다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엑셀러레이티드 스토리지 컨디션으로부터 도출된 자료와 적절한 경우 인터미디엇 스토리지 컨디션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는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레이블 스토리지 컨디션을 벗어나는 단기간 익스커션의 영향에 대한 평가 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롱텀 스토리지 컨디션은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60% RH 플러스 마이너스 5%와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65% RH 플러스 마이너스 5%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할 때 Intermediate Storage Condition의 12개월 자료 중 최소 6개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Drug Substance의 Significant Change란 Specification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냉장 보관이 고려되는 Drug Substance의 경우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Significant Change가 발생하면 Proposed Retest Period는 Long-term storage condition으로부터 도출된 real-time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니다.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의 처음 3개월 이내에 significant change가 발생하면 운송 또는 handling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label storage condition을 벗어나는 단기간 excursion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discussion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냉동고에 보관할 drug substance는 Long-term storage condition에서 얻은 real-time 데이터에 근거하여 retest period가 정해집니다. 냉동고에 drug substance를 보관하는 경우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운송 또는 handling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label storage condition을 벗어나는 단기간 excursion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 또는 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와 같이 상승된 온도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싱글 배치에 대해 테스트합니다.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drug substance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승인 당시에 프라이머리 배치에 대해 이용 가능한 long-term stability 데이터가 proposed retest period를 커버하지 못한다면 retest period를 확립하기 위한 승인 후 안정성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커밋먼트 중한 가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약 제출된 자료가 적어도 3개의 프로덕션 배치에 대한 long-term stability study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proposed retest period 동안 안정성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제출된 자료가 3개의 프로덕션 배치보다 적다면 proposed retest period 동안 안정성 연구를 지속하고 추가로 프로덕션 배치를 포함하여 적어도 총 3배치로 proposed retest period 동안 장기간 안정성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제출된 자료가 프로덕션 배치에 대한 안정성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처음 3개 프로덕션 배치를 추가하여 proposed retest period 동안 장기간 안정성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장기 안정성 연구 커밋먼트에 사용되는 스테빌리티 프로토콜은 Proposed Retest Period 안정성 연구 프로토콜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역 규정에 따라 레이블링에 스토리지 스테이트먼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드럭 서브스턴스의 안정성 평가에 근거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특히 프리징될 수 없는 드럭 서브스턴스에 대해서는 Specific Instruction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Ambient Condition이나 Room Temperature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Retest Period는 안정성 정보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Retest Date는 Container Label에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Drug Product의 Stability Testing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rug Product에 대한 공식 안정성 연구 디자인은 Drug Substance의 양상과 특징에 대한 지식과 임상 제형 연구로부터 얻은 경험에 기반합니다. 보관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공식 안정성 연구에서 검사할 특성 선택의 레셔넬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Photo Stability Testing은 적어도 한개 Drug Product Primary 배치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Photo Stability Testing의 Standard Condition은 ICH Q1B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개의 Primary Batch Drug Product에 대한 Stability Study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Primary Batch는 시판에 사용될 것과 동일한 제형이고 동일한 Container Closure 시스템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Primary Batch에 사용된 Manufacturing Process는 Production Batch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여야 하며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시판될 스페시피케이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개 배치 중 2개는 적어도 파일럿 스케일 배치이어야 하며 justify 된다면 세 번째 배치는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드럭 서브스턴스의 서로 다른 배치를 사용하여 드럭 프로덕트를 생산하여야 합니다. 브래키팅 또는 매트릭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드럭 프로덕트의 모든 개별 스트렝스와 컨테이너 사이즈에 대해서 안정성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정성 연구는 시판에 사용될 것과 동일한 제형이 Secondary Packaging과 Container Label을 포함하여 동일한 Container Closure 시스템에 포장되어 수행되어야 합니다. Immediate Container외나 다른 Packaging Material에 담긴 Drug Product에 대한 연구는 DOCG Form의 Stress Testing의 중요한 부분이며 Supporting Information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은 테스트 목록이고 Analytical Procedure의 Reference이고 Proposed Acceptance Criteria이며 Release와 Shelf Life Specification에 대한 Different Acceptance Criteria 개념을 포함하여 ICH Q6A와 Q6B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Drug Product에 대한 Degradation Product의 Specification은 ICH Q3B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연구는 Drug Product 보관 중에 변화할 수 있어서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드럭 프로덕트 특성 검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피지컬,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마이크로바이올로지컬, 안티옥시던트와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프리저버티브와 같은 프리저버티브 컨텐트, 노스 딜리버리 시스템과 같은 펑셔널리티 테스트 특성 등이 적절하게 검사되어야 합니다. 드럭 프로덕트의 한계 프라이머리 배치는 프리저버티브 컨텐트 외에도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프리저버티브 이펙티브니스를 프로포즈 쉘프 라이프 검증 목적으로 릴리즈와 쉘프 라이프 사이에 프리저버티브 컨텐트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 차이에 관계없이 검사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연구의 경우 드럭 프로덕트의 안정성 프로파일을 확립할 만큼 테스팅 프리퀀시가 충분해야 합니다. 프로포즈 쉘프 라이프가 적어도 12개월인 프로덕트의 경우 테스팅 프리퀀시는 첫 번째 해에는 3개월마다, 두 번째 해에는 6개월마다, 이후로는 프로포즈 쉘프 라이프 동안 매년 테스트합니다.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에서는 이니셜과 Final Time Point를 포함하여 6개월 스터디에서 0개월, 3개월, 6개월과 같이 적어도 3개의 타임 포인트가 추천됩니다.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에서 유의한 변화의 결과로 Intermediate Storage Condition에 대한 테스팅이 요청되면 이니셜과 파이널 타임 포인트를 포함하여 12개월 스터디에서 0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과 같이 적어도 4개의 타임 포인트가 추천됩니다. 메이트릭싱이나 브래키팅과 같이 리듀스드 디자인으로 테스팅 프리퀀시를 감소시키거나 어떠한 팩터 컴비네이션을 저스티파이 할수 있다면 검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럭 프로덕트는 보관 조건에서 열에 대한 안정성이나 습도에 대한 민감성, 용매 손실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과 연구 기간은 보관, 운송, 이후 사용 등을 포함하도록 충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드럭 프로덕트를 용해하거나 희석한 후의 스테빌러티 테스팅은 용해하거나 희석한 드럭 프로덕트의 프레퍼레이션, 스토리지 컨디션, 인 유즈 피리어드에 관하여 라벨에 기재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출 당시에 장기 안정성 시험은 최소 12개월을 적어도 3개 프라이머리 배지에 대해 시험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고 제한된 쉘프 라이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 후 평가 기간 동안 축적된 추가 자료는 규제 기관이 요청한다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으로부터 도출된 자료와 적절한 경우 Intermediate Storage Condition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는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Naval Storage Condition을 벗어나는 단기간 Excursion의 영향에 대해 평가 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Long Term Storage Condition은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60% RH 플러스 마이너스 5%와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65% RH 플러스 마이너스 5%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65%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롱텀 스토리지 컨디션으로 선택한 경우 인터미디엇 컨디션은 없습니다. 최초 제출할 때 인터미디엇 스토리지 컨디션의 12개월 자료 중 최소 6개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드럭 프로덕트의 Significant Change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Initial Value로부터 Assay의 5% 차이가 있거나 효력에 대한 Acceptance Criteria에 부합하지 않을 때, Acceptance Criteria를 초과하는 Degradation Product, Appearance, Physical Attribute, Functionality Test 등의 Acceptance Criteria에 부합하지 않을 때, pH에 대한 acceptance criteria에 부합하지 않을 때, 12도 CG 유닛의 용해에 관한 acceptance criteria에 부합하지 않을 때 등입니다. 수분에 대한 민감성이나 용매 손실 가능성은 수분이나 용매 손실의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impermeable 컨테이너에 포장된 드럭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impermeable 컨테이너에 포장된 드럭 프로덕트는 아무 조건이나 앰비언트 습도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미퍼미어블 컨테이너에 포장된 어큐어스 베이스드 프로덕트는 피지컬,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마이크로바이올로지컬 스테빌러티 외에도 수분 손실 가능성도 평가하여야 합니다. 드럭 프로덕트의 냉장 보관이 고려될 경우 세미퍼미어블 컨테이너에 포장된 드럭 프로덕트는 수분 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Significant Change가 발생하면 Proposed Retest Period는 Long-Term Storage Condition으로부터 도출된 Real-Time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니다.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에 처음 3개월 이내에 Significant Change가 발생하면 운송 또는 핸들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레이블 스토리지 컨디션을 벗어나는 단기간 익스커션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디스커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냉동고에 보관할 드럭 프로덕트는 롱텀 스토리지 컨디션에서 얻은 리얼타임 데이터에 근거하여 셸프 라이프가 정해집니다. 냉동고에 드럭 프로덕트를 보관하는 경우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레이블 스토리지 컨디션을 벗어나는 단기간 익스커션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 또는 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와 같이 상승된 온도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싱글 배치에 대해 테스트합니다.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드럭 프로덕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승인 당시의 프라이머리 배치에 대해 가용한 롱텀 스테빌러티 데이터가 프로포즈드 쉘프 라이프를 커버하지 못한다면 쉘프 라이프를 확립하기 위한 승인 후 안정성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커밋먼트 중한 가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약 제출된 자료가 적어도 3개의 프로덕션 배치에 대한 롱텀 스테빌러티 스터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Proposed Shelf Life 동안 장기 안정성 연구와 6개월의 Accelerated Study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자료가 3개의 프로덕션 배치보다 적다면 Proposed Shelf Life 동안 장기 안정성 연구와 6개월의 Accelerated Study를 지속하고 추가로 프로덕션 배치를 포함하여 적어도 총 3배치로 Proposed Shelf Life 동안 장기간 안정성 연구와 6개월의 Accelerated Study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자료가 프로덕션 배치에 대한 안정성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처음 3개 프로덕션 배치를 추가하여 Proposed Shelf Life 동안 장기간 안정성 연구와 6개월의 Accelerated Study를 지속하겠다는 커밋먼트를 해야 합니다. 커밋먼트 배치에 사용되는 Stability 프로토콜은 과학적으로 달리 justify 되지 않는 한 프라이머리 배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국가, 지역 규정에 따라 레이블링에 스토리지 스테이트먼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드럭 프로덕트의 안정성 평가에 근거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특히 프리징될 수 없는 드럭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specific instruction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ambient condition이나 룸 템퍼리처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이블 스토리지 스테이트먼트와 드럭 프로덕트의 증명된 안정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엑스퍼레이션 데이트는 컨테이너 레이블에 붙여야 합니다. ICH Q5 2의 Evaluation of Stability Data Decision Tree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ICH Stability Zone Long-term stability testing condition, accelerated and intermediate stability testing condition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